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공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웰다잉과 성찰이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뇌를 바짝바짝 키워주기 위해서 손스팟을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 가위, 보, 박수입니다. 주먹, 가위, 보, 박수. 그렇죠. 손을 많이 쓰면 뇌가 좋아진다라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당퐁당 노래에 맞춰서 주먹, 가위, 보, 박수 맞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았어.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네, 이렇게 우리가 손을 많이 쓰면 내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는 집안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손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노동이고, 우리는, 우리 몸은 운동과 노동을 구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써야 된다? 손을 반짝반짝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팁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발도 많이 써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뇌가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자, 우리 이제 반짝반짝 뇌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웰다잉과 성찰,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성찰의 두 번째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다. 예. 이 긍정의 힘은 뭐예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존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찰하면서 우리는 긍정의 힘을 한번 밀어보자.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얘기를 했다. 그죠? 전혀 내가 지금 속이 굉장히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두통약을 주면서 이 약을 열심히 한석 달간 잘 드시면 위가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 진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네, 그 약을 먹었더니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우리가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찰,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본데 있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 나는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노? 아, 별로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제껏 열심히 잘 살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어떻게 해요? 네, 의미 있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면서, 예, 껄껄껄 하지 않으면서 갈수 있도록 잘 살아야 되겠다. 예, 요게 바로 우리 두 번째 성찰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찰,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다. 예, 분노와 원망의 해독제는 용서이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참 어렵다. 맞죠? 우리 말로는 쉽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오랜 시간 미워하다가 살다 보면 나중에 되면 어때요? 내가 더 괴롭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이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그때 말할 걸. 아이고, 그래, 나는 니하고 그래서 참 불편했고, 아, 니가 그렇게 나한테 했지만 난 그거 용서할게. 요런 말을 안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아이고, 말할 걸,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기억과 고통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게 누구다? 내 자신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매 순간 세포 분화를 통해서 변하고 체력도 30일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피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싶으면 사람도 그거를 계속 속에 넣어둘 게 아니라 그거를 빨리 들어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자. 사실은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지만 그 사람의 기억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건 오롯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실마리를 풀 사람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어떤 마음의 생채기나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 결국 누가? 내가 불행해진다. 제가 대학원을 조금 늦은 나이에 갔는데요. 갔을 때 제가 윤리 인성을 전공했습니다. 갔는데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우리가 뭐를 했냐 하면 자기 마음 안에는 생채기,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미움, 뭐 이런 거, 원망, 증오 이런 거 얘기해주죠. 이 생채기를 풀어가는 수업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그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결국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채기를 풀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을 때도 이거를 안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생채기를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다. 예를 들면 그죠? 너무 아버지가 나를 아프게 했고 아버지가 내가 사는 동안에 진짜 용서 못할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다. 아니면 우리 엄마였다 하더라도 그걸 용서를 하고 실화하기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 예를 들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가서 아이고 아버지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 웃으면서 아버지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나 그래서 그때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20대와 40대와 60대 이렇게 마지막 죽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드물게 40대에 이런 생채기를 풀지 않으면 뭐가 오느냐 하면 뭐 40대 예를 들면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뭐 도박에 빠진다든지 그죠? 예. 이런 거로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거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혹시나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부모님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산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즘은 우리가 산소를 많이 안 하니까 뭐라 그러죠? 납골당. 예. 납골당 찾아가서 그 앞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 그때 진짜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로만 해도 뭐가 된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찰의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그 매듭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증오나 미움이나 용서가 있다면 그 매듭을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혹은 내 친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다면 예, 그분들 찾아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서 얘기하시는 거죠. 아, 나는 예전에 이런 이런 일로 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좀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조차도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꼭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지 않아도 내가 말을 한다는 그 자체로 내 마음의 생채기가 풀린답니다. 그래서 저도 홍용숙 강사도 어린 시절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아주 옛날 전형적인 아버지.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고, 여기서 그걸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한 30대 후반에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마음의 용서는 됐지만, 실제로 어떻게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용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딱인 되지만 근성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대학원 가서 이 수업을 받으면서 진짜 마음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하고 풀었어요. 그때 이미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했고요. 그 이후로 그 수업을 제가 6개월 받고 난 이후에 그 교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홍 선생님 요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진 거 아세요? 선생님이 처음에 대학원 들어오셨을 때보다 지금 엄청 밝아지셨고
표정이 좋아지셨다. 이렇게. 저도 그걸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밝고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뭔가 모르는 약간 그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나?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용서하지 못. 이런 것이었는데 그걸 용서하고 났더니 제가 너무 편안해졌고 제 표정이 달라졌고 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게 있다면 푸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를 가져가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성찰의 네 번째는 슬픔을 밀어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그죠? 자, 슬픔을 상실의 경험에 대한 정상적인 심리 반응이며 충격, 인정, 회복이라는 세 단계로 분류되는 슬픔이. 자, 상실이란 것은 뭐냐?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돈이나 재산, 물건, 동물 등 아주 소중한 무엇인가일 수도 있고,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슬픔을 당했을 때, 그죠?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이다, 충격,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갔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뭐, 시한부, 환자입니다. 뭐 이걸 받았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래서, 아,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도 막 다가봅니다. 그죠? 다가봤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한세 군데 갔는데도 다 그렇게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예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정하고 나면 그다음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이 슬픔을 회복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예를 들면 주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래요. 그냥 슬퍼하면 내가 이 슬픔이 치유될 때까지 무지든지 그거를 계속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슬픔을 드러내는 과정에는 시간이란 게 정해지지 않대요. 그래서 정말 슬플 때는 시큰 뭉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놀고 나면 어쩌면 그 슬픔의 상실이 조금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어떤 상실이라든지 슬픔을 드러내는 것은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다를 수가 있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슬픔이란 것을 오롯이 담아내고 살 수는 없다. 이걸 어떻게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그죠? 그래야만 온전히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수 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 성찰의 다섯 번째는 두려움에 직면하자. 우리는 삶 속에서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본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죠. 왜? 죽음이란 것은 무서운 것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를 회피한다고 그게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회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건 늘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우리 삶을 방해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 정면 승부해야 된다. 직면, 바로 앞에 대면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면해서 네, 그거를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두려움도 사실은 굉장히 크죠, 그죠?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 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장가지겠죠. 태어나면 언젠가는 소멸하는 네, 존재입니다. 영원 불멸한 존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 어떤 것이 대신 영원 불멸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한한 삶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면서 죽음이 오기 전까지 잘 죽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잘 죽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웰다잉 하기 위해서 웰빙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웰빙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웰빙 할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맨날 그 죽음만 두려워하고, 언제 죽을까 전전긍긍하고, 건강 염려증이 걸려서, 이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당히,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 하나 뭐 있어요?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친다고 잘 살았던 게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이러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 이런 삶을 살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두려움조차도 멀리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사따도 싫어한다. 그죠? 사따도 죽을 사따라고 해서 아파트 옛날에 사동도 없었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4동이 다 있어요. 그죠? 엘리베이터도 4층 다 있습니다. 예, 왜? 우리가 이제는 죽음이란 것이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회피해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볼까 해서, 예,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뭘 해야 된다? 내가 잘살수 있는 방법. 예. 아, 이한세상 소풍한 것처럼 잘 살다 간으로 할수 있도록 내가 잘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고. 특히 우리 웰다잉과 성찰 중에서 다섯 번째. 두려움에 직면하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찰의 여섯 번째는 뭐냐?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우리의 지각으로 느끼는 거지만 그 왜곡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물잔이 있는데 물잔에 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아 물이 안 있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걸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하고 마음속으로 판단하여 다시 생각하여 기억하는 우를 범해서는 된다. 내면의 연습과 성찰을 통해 왜곡된 지각에 흔들리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객관적 통찰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왜곡하지도 말고 아 저기 있는 그대로. 아, 저게 컵이야. 컵. 아, 저건 산이야. 산.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아니야. 저거는 컵이긴 하지만 저건 컵을 위장한 다른 것일 것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걸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어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 그런 거 많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왜곡해서 바라 왜곡해서 그죠? 아마 그럴 것이야. 저 사람은 아마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야. 뭐 우리가 그냥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또 내가 생각해서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돼. 이런 것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틀렸다라고 그죠? 근데 틀린 게 아니죠.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병이 요병이 있고 요병이 있으면 이건 똑같은 병이에요, 그죠? 똑같은 병이라고 봐주면 되는데 꼭 왜곡해서 아니야. 이거는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담겨 있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것이고 이건 우리 몸에 나쁜 것이 아니야, 나쁜 것이야. 라고 우리가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왜곡할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은 좀 성질이 급할 뿐이야. 성질이 급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이야기하고 자기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네. 그래서 저 사람이 성질이 좀 급하고 조금 직설적인 성격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아, 저 사람은 인성이 안 됐어. 아, 저 사람은 성질이 왜 저래? 아, 저 사람은 꼭 저렇게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왜곡해서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저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꾸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서 불통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미스컴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너무 묻지마 범죄라든지 정오 범죄라든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봐주면 돼요. 예. 뭐 굳이 그 사람을 막 이해까지 하라고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직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이 사람은 이런 거야. 아, 저분은 저런 거야. 아,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래서 요즘 직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되게 많죠.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갈등. 그게 왜 그럴까요? 서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는 MZ세대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우리는 옛날에 감히 상사에게 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가감없이 얘기하지 않았다. 그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부장님, 이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건 부장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과감히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MZ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회사가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MZ 세대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어때요? 무조건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위에 상사들에게는 무조건 조화리고 그다음에 회사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MZ세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 다들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죠. 왜 쟤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쟤네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MZ세대와 기성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쟤들이 살아온 그 환경을 인정해주면서 아, 쟤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가 인정해주자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MZ세대도 마찬가지겠죠. 굳이 기성세대만 MZ세대를 이해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그죠? MZ세대들도 아,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와서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구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요즘 MZ세대들이 그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3년 안에 관두는 확률이 60% 이상이 된답니다. 우리 기성세대 이해 안 된다, 그죠? 요즘의 취업이 뭐예요? 고시입니다, 고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들어가고 나면서 위에서 부딪히는 기성세대와 어떤 갈등 때문에 다시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른 곳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서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은 수많은 연습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을 통해서야만 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 바로 객관적 통찰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웰다잉과 성찰에서 여섯 번째 단계는 뭐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다. 그다음에 7번째 뭐냐? 현실의 삶을 인지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수많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가면서 생각의 그림자를 만든다. 그죠? 우리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은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이미 지나가버리고 없는 곳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허구 세상을 가서 없는 걱정거리를 쫙 떠안고 현실로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사는 데는 순간순간에 충실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 아, 내 과거에 어쨌는데 아니면 나 미래에 우회 될 끼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에 내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미래에 내가 뭐가 될 것인지는 말 그대로 미래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래에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살지? 미리 땡겨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사시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미래의 삶도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 중에서 18금도 있고 14금도 있고 24금도 있는데 수많은 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금은 무슨 금?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 팔일지불안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누리고 지금 가보고 지금 말하고 지금 베풀고 지금 순간순간 이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꾸 과거로 가보지 말고 미래의 어떤 다가오지 않을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그런 지금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잘 살면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내 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다가올 것이다. 여덟 번째, 선한 삶을 살자.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타인을 위한 배려와 사랑, 봉사 같은 이타심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다? 선한 삶이다. 자, 우리 인과 법칙에서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그죠? 이 정신 세계에서도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반드시 내 삶도 어떻게 된다? 선한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서 많이 그 물질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위해서 내 재능 봉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뭐 유기견 돌보기 이런 분들이죠. 어쨌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남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이 결국은 누구를요? 나 자신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봉사를 한번 해보시면요. 뭐 봉사 해보시면 진짜 많겠죠. 홍익동항차도 예전에 재능 봉사를 한 4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결국은 홍용숙 강사가 이 10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홍용숙 강사를 강사가 되게끔 만들어줬던 게 뭐냐 하면 이 봉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4년 동안 봉사 다닐 때는 사실 힘들고 해서 한 달에 12번씩 제가 요양센터에 재능 봉사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4년 동안의 그 봉사의 삶이 결국은 지금 10년의 나의 삶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희 센터의 강사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봉사해라. 제일 먼저 자격증 따면 뭐 해야 된다? 봉사해라. 봉사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 봉사가 결국은 선생님을 명강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격증 딴 거를 가지고 나가서 봉사하십시오. 적어도 1년은 봉사하십시오.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반반이더라고요. 반 정도는 진짜 봉사하시고 반 정도는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쭉 센터를 한 8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 명강사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롱런하는 강사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게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다?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 바로 선한. 그다음 아홉 번째는 나로부터의 탈피다. 예,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관점에서 옳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내만 옳다. 내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를 해요? 남에게 상처도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내만 옳고 내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도 옳을 수 있고 상대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분법적인 사고를 하셔야만 뭐예요? 나도 상처받지 않고 상대방도 상처받지 않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과 성찰의 아홉 번째는 뭐다? 나로부터의 마지막 열 번째는 뭐냐면 사생 체험 회복입니다. 자, 성찰의 마지막은 사생 체험, 죽음 체험이라고 하죠. 다른 말이죠.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 웰다잉에서 죽음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우리 실제로 관을 이렇게 빈관을 갖다 놓고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죽음 체험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거를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굉장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빈관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심장 마비, 쇼크 이런 게 와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뭐를 하냐면 인생을 회고해보는 자서전을 쓰시거나 그다음에 유언장을 한번 만들어서 낭독해 보시는 거. 요런 것들이 다 뭐다? 네, 나의 사생 체험입니다. 실제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에게인가 편지를 한번 써서 한번 읽어봐도 저도 한번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진짜 눈물이 펑펑펑펑 나더라고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첫마디를 읽는데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란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체험을 해보면, 아, 생명이란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나의 삶뿐만 아니고 타인의 삶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어때요? 이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해볼 거 해보고, 가볼 거 가보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웰다잉과 성찰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성찰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웰다잉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성찰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성찰의 10가지 단계를 한번 훑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한번 꼭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즐겁고 행복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사시는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영수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